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아침 일찍 어디로 왔느냐, 초등학교에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드림코치님들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장문의 글을 보내주셨어요, 메시지를. 저도 놀란 게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이 강사를 초청해서 하고 싶은데 누가 왔으면 좋겠느냐 했는데 방탄소년단도 아니고 블랙핑크도 아니고 이상훈을 저를 제일 원하신다고 해가지고 아 사실 감동받아서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금 찾아왔습니다. 과연 초등학교 친구들이 나를 왜 보고 싶어 했는지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렇게 떨린 적이 없었는데 서울 천일초등학교. 저를 부르신 이유가 있을까요? 진짜예요? 아니면은 여러 연예인들한테, 여러 유튜버들한테 막 다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고 막 보낸 거예요? 아니면 진짜 저만? 첫 번째 지구특강을 하고 나서 몇 명 아이들이 이렇게 엉엉 울었거든요? 그러면 누구를 모시면 될까? 이상훈님이요. 딱 그렇게 된 거예요. 못하면 이거 뭐 좋아해야 됩니까? 부담스러워야 네. 됩니까? 일단은 나 가고 또 울면 어떡해? 아 왔는데 재미도 없고 그냥 괜히 불러서 그냥 수연회 가요.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그럼 수련회까지 같이 따라가는 걸로. 네, 많은 친구들의 그런 기대에 실망하지 않게 열심히 한번 놀아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야, 정식으로 인사할게요. 개그맨 겸 유튜버 이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어때요? 잘생겼어. 앞에 있는 아저씨가 개그맨으로 혹시 알고 있는 사람? 유튜버로 알고 있는 사람? 아 진짜? 아 너무 초롱초롱하니까 내가 부담이 너무 되는데 얘기해 볼게요. 피규어 달래요. 피규어 달라고 갑자기? 말 잘 들으면 저요. 엄마한테 사달라고 해요. 말 잘 듣고 장래 희망이 딱 정해져 있는 친구 있어요? 네. 우와 대단하다. 그 친구는 장래 희망이 뭐예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아 너무 좋지. 유튜버 그리기 야구 래퍼 뮤지컬 배우 태권도과 대표. 와, 우리 친구들이 당당하게 내 꿈이 뭐다, 내가 좋아하는 게 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게 중요해요.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 알죠?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옛날에는 야 말이 씨가 돼 그런 말 하지 마 약간 부정적인 의미이기도 하지만 삼촌은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촌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장래 희망 쓰는 거 있죠? 코미디언이라고 썼어요. 옛날에는 그게 꿈이 별로 아니었어요. 대부분 다 과학자, 대통령, 소방관, 경찰관. 개그맨 되고 싶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다녔어요. 초등학교 친구들 개그맨 된대요 뭐 이러면서 놀리기도 하고 실제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저는 그 꿈을 이루려고 준비를 했어요. 막 연기 학원도 다니고 서울로.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다 떨어졌어요. 대신 간 학교가 물리치료학과는 알아요 혹시? 의사 선생님이랑 같이 아픈 사람들을 이렇게 치료해주는 치료사예요. 친구들이 이제 나가서 우리 나 물리치료사 될 거야 했는데 아니 나는 개그맨 될 거야. 대학교 때부터 개그맨 시험을 봤어요. 2001년에 그때 시험을 봤는데 붙었을까요? 떨어졌어요. 그때 붙었던 친구들이 김병만 아저씨, 정영돈 아저씨. 네, 그 아저씨들은 붙고 아저씨는 떨어졌어요. 그래서 군대를 갔죠. 너 뭐 하다 왔어? 물리치료과 다니다 왔습니다. 나가면 뭐 할 거야? 개그맨 될 건데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다시 또 학교를 갔어요. 개그맨 시험을 계속 봤어요. 계속 떨어졌어요. 결국은 물리치료사로 병원에서 근무를 해요. 막상 개그맨 시험은 다 떨어지고 물리치료사로 일하면서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그 보람이 엄청나요. 그래서 아 나는 물리치료사가 천직인가 보다. 개그맨도 원래 되고 싶었지만 물리치료사 해야 되겠다. 그렇게 2년을 넘게 근무를 해요. 개그맨 시험 이제 안 보고 생활에 그냥 익숙해져서 매일 출퇴근하는 물리치료사 생활을 할 때 꿈의 씨앗이 돌아오는 거예요. 개그맨 시험 모집 공고만 나면 초등학교 친구들한테 전화가요. 너 시험 안 봐? 중고등학교 친구들도 야 방송 언제 나올 거야? 그러면서 잠들어 있던 그 꿈의 씨앗이 꿈의 열정이 다시 딱 타오릅니다. 아! 맞아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맞아 내가 내뱉은 말에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정말 미친 듯이 죽을 만큼 노력하진 않았구나. 한번 진짜 인생을 한번 불태워봐야 되겠다 싶어서 물리치료사를 그만둬요. 잘 다니고 있던 직장을 그만두고 오디션을 막 보러 다녀요. SM 엔터테인먼트 거기도 시험을 봐요. 붙었을까요? 떨어졌어요. JYP 떨어졌어요. YG YG는 안 봤어요. 계속 떨어지다가 코미디 연극을 하기 시작하고 개그맨 지망생 KBS 프로그램을 하고 개그맨 시험을 봤습니다. 붙었을까요? 네. 또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그 다음 해에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시험에서 붙었어요. 네.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30살. 맞아요. 30살이었어요. 올해 몇 살을 보여요? 40이라고? 70 누구야? 38살. 우리 엄마랑 동갑이야. 엄마랑 동갑이야.
엄마 손을, 어, 그러시구나. 개그맨이 되게 도와준 건 뭐다? 그렇지, 내가 계속 내뱉었던 말 때문이다. 지금 하고 싶었던 꿈들 있잖아요. 그 꿈을 혼자만 알고 혼자 일기장에만 써놓고 머릿속에서만 생각하면 머릿속에서 끝나요. 내가 친구에게 나 래퍼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야 너 랩 해봐. 근데 랩을 생각보다 못해. 그럼 어떻게 해요? 노력을 하게 되죠. 꿈이 있다면 계속 얘기를 하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 자,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인생의 오빠, 형으로서도 그렇고 아니면 뭐 유튜버로서도 그렇고 궁금한 거 있으면 이제 질문을 받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악플 달았을 때 느낌 어때요? 기분이 좋진 않죠. 악플 너가 달았니 혹시? 내 유튜브에? 아니, 나 댓글 단적 한 번도 없어요. 그래? 달아줘. 네. 좀 달아줘야지. 어? 우리 친구. 네. 어떤 친구예요? 피규어. 그래. 맞아. 어, 우리 친구? 왜 방송 안 나와요? 왜 방송 안 나오냐고? 나 방송 나오는데. JTBC 알짜왕 혹시 알아요? 몰라요. 아침에 여러분들이 학교 갈 때 나오는 방송에서 아마 모를 거예요. 뭐 그런 것들. 왜 코미디언이 되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 외할머니가 많이 아프셨어요. 맨날 아이고 이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는데 코미디 프로 보실 때만큼은 정말 세상 모르게 깔깔깔 웃으셨거든요. 아, 이 세상에 아픈 사람들을 좀 많이 웃겨주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서 개그맨이 됐던 것 같아요. 스케줄 다닐 때 차 이동하면서도 보고요. 자기 전에도 보고요. 한 번씩 몰아서 봐요. 매일은 못 보니까. 몰아서 상처가. 다행히 악플이 많진 않아요. 개그맨이들 같은 거 할 때 약간 창피할 수 있는데. 개그맨이니까 그게 직업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창피하진 않았어요. 바로 하지. 맞아. 바로 하지. 실제로 안 맞아요. 처음부터 많이 모아놨던 거를 보여주기도 하는 거라서 이해하고 결혼했어요. 많이 혼나진 않아요.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어, 새롭다. 결혼은 삼촌이 먼저 하자고 했죠. 프로포즈를 라디오스타에서 했어요. 아마 우리 친구들은 어려서 못 봤을 텐데 그 당시에 조금 이슈였는데 와이프가 전라남도 순천에서 살아요. 원래 살았어요. 주말에만 데이트를 하러 올라온 거야. 가방 주머니에다가 몰래 반지를 이렇게 넣어놓고 그냥 보냈어. 삼촌이 방송에다 대고 보고 있지? 프로포즈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 반짝거리는 게, 어? 끝났나? 아니야. 아니야? 그때 서울에 갖고 올라왔던 가방 주머니 열어봐. 여기랑 똑같은 반지 있을 거야. 이렇게 이제 프로포즈 했었어. 우와. 선물 준비해 주실 수 있어요? 선물을 준비했다고? 네. 어? 진짜? 나와봐요. 와, 너무 감동인데. 선물을 주는 거예요? 네. 오케이, 그럼 서진이가 준 걸로 해서 유튜브에 요거를 공개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선물을 줘도 모자랄 판인데 선물도 받았어. 아, 참. 우리 한 명만 더 받을게. 우리 친구. 어. 사인 되나요? 사인? 어, 사인 내줄게. 자, 이렇게 엄청난 열기를 실감하고 나왔습니다. 두서없이 막 얘기하긴 했는데 잘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친구들이 조금이라도 좋은 영향을 받았으면 좋겠고 또 좋은 추억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문구처럼 정말 바르고 튼튼하게 잘 자라주길 바란다. 대한민국의 희망들이요. 아유, 억울하네요. 안녕. 자, 받아온 따끈따끈한 선물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진군 보고 있죠? 이게 이제 레고는 아니고 사실 이제 초등학교 문방구 앞에 파는 이제 라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이렇게 모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스타로드입니다. 자,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지 안에 이런 식으로 피규어가 발판과 함께 들어있는 것 같아요. 다 분해가 되어 있고 조립을 해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조립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꼭 설명서 없어도 되고 나름 센스 있게 거꾸로 했습니다. 여기가 팔을 거꾸로 껴가지고요. 얼굴은 안 빼도 돌리면 되니까 이렇게 돼 있고 총이 두 개가 들어있어요. 스타로드 완성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어서 보여드릴 거. 이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로 뒤집으면 이렇게 귀여운 헐크가 들어있는 것 같고요. 열어보면 오? 이렇게 끝이에요. 이렇게. 오,
귀에다가 이렇게 고리 걸어가지고 열쇠고리로 들고 다녀도 되고 이렇게 하면 쏙 숨어지고 얼굴만 이렇게 싹 하면은 몸통까지 나오게 되는 네 이런 피규어 되겠습니다. 천일초등학교 우리 서진군이 보내준 소중한 선물 리뷰를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선물 받기만 하면은 좀 그래서 우리 서진군에게 선물을 좀 준비해봤어요. 우리 아이언맨의 처음 시작이죠. 토니 스타크와 아이언맨 마크 1의 피규어 전에 제가 리뷰해드린 적도 있습니다. 요거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 아마 보고 있을 거예요. 보고 있으면 댓글에다가 쓰지 말고 메일에다가 본인의 이름, 연락처, 주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진군 선물 받으세요.